자, 그럼 저희 다음 부동산 가보겠습니다. 최영희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송파구 삼전동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9호선 석촌 구분역인데요. 역까지는 걸어서 5분이면 이용 가능한 역세권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차량으로는 동부가선도로를 따라 올림픽대로 진입이 편리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권 어디든 진입이 유리한 위치를 자랑합니다. 송파구 삼전동은 쇼핑과 문화, 여가 등 일상에 필요한 인프라가 밀집돼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곳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와 병원, 관공서 등 생활 편의 시설은 물론 주변에 석촌호수가 있어 녹지 공간 또한 잘 조성돼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삼전동은 인접한 강남권에 개발도 예정돼 있어 상승가치가 꾸준한 곳이기도 한데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 올해 말 완공 예정에 있고 수서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과 미래 신사선 착공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4차 산업을 선도할 국내 유일 ICT 보안 클러스터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엔 서울 송파구로 왔습니다. 송파구 삼전동의 주택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요 정보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우리가 송파구를 얘기하면 강남 3구에 들어가죠. 그중에 인구가 제일 많이 있는 곳입니다. 이 송파구는 신도시급의 뉴타운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고 또 학군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송파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삼전동에 있는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인데 이곳은 9호선으로 성천 고분역 또 삼전역 도보로 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27.359, 대지 면적이 21.48입니다. 5층 건물인데 투룸으로 되어 있고요. 거실, 주방, 화장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풀옵션인데 에어컨이 두 대가 들어가 있고 세탁기, 냉장고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게 모든 게 구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준공이 나 있는 지금 이제 입주가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매가는 5억 6천입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건물은 지금 현재 삼전동이라고 하면 상당히 거기는 아파트가 없는 빌라촌입니다. 빌라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 보니 이곳에는 지금 현재 모아타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금 삼전동의 다세대 주택인데 4월 달에 준공이 나서 1층에는 필로티로 되어 있고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지금 현재 5층까지 놓여져 있는 건물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지금 현재 굉장히 꼼꼼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데 바닥에서부터 벽면에 천장까지 고가 상당히 높아서 시원한 개방감이 있고 또 창문에 대한 부분도 통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곳에서 살면 굉장히 하루하루가 즐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실과 지금 현재 거실과 우리가 룸과 갖춰져 있었을 때 색깔이 이렇게 지금 나무색으로 되어 있어서 좀 안정감이 있는 그런 색깔로 톤으로 되어 있고 화장실에도 굉장히 넓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되어 있고 창문까지 있기 때문에 습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청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냄새 나지 않는 그런 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봄에 준공이 돼 신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외부보다도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사진 보셨잖아요. 화이트에다가 아래 우드톤으로 되어 있는 아주 세련된 디자인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인테리어 뛰어나고 옵션들도 풀 옵션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뭐
바로 생활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건물을 좀 벗어나서 송파구 삼전동을 좀 자세히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어떤지, 그리고 이 동네를 떠들썩하게 할 만한 개발 호재는 뭐가 있는지도 알아볼게요. 자, 입지와 호재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송파구 삼전동은 말씀드렸듯이 빌라 단지화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잠실인데, 잠실은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또 여기는 9호선입니다. 9호선은 급행과 완행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삼전역과 석천고분역의 양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공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도보를 이용해도 2호선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또 걷기 싫으면 종합운동장에 와서 우리가 환승해도 되고, 또 석천에 가면 8호선이 있습니다. 8호선이 잠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석천역에는 더블역세권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위례신도시에서부터 구리까지 가는 8호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전철 노선에 대해서는 최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차를 이용한다 해도 바로 올림픽도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서 우회전으로 돌면 종합운동장에 올림픽도로를 만날 수 있어서 그야말로 어느 곳에 가도 접근성이 좋은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삼전동이라고 보면 굉장히 생활권이 잘 갖춰져 있죠. 송파에 대한 부분이, 또 내지는 잠실에 대한 부분이, 석천동까지 이렇게 지금 하나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잠실에 대한 부분은 완전한 고층의 123층에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있죠. 또 여기는 대형마트, 백화점, 또 놀이문화, 놀이공원, 먹자, 또 내지는 송파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또 내지는 이곳에서 직장을 다녀서 일자리를 창출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거의가 자적형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또 여기서도 우리가 삼성역이라든가 강남까지 가는데도 상당히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앞으로의 무궁무진하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입지 조건이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는 우리가 요즘에는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건강을 여긴다라고 하면 녹지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주변이 있냐라는 건데, 굉장히 여기서는 그야말로 1등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현재 석천 호수로 인해서도 거의가 잠실이나 석천동이나 삼전동에 사시는 분들은 아침과 저녁이면 석천 호수에 한 바퀴만 돌아도 우리가 충분하게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멀리 나간다면 한강공원이라든가 또 내 잠실 유수지라든가 탄천 유수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골라서 매일매일 똑같은 곳이 가는 곳이 아니라 매일 바뀌어서 일주일 내내 우리가 바뀌어서 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아주 녹지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이라도 어느 곳에 가지 못하고 잠실을 또 이곳에 지금 삼전동 또 내지는 서청동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 또 이곳에는 학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생활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우리가 송파라고 하면, 송파구라고 하면 강남구하고 맞물려 있죠. 생활권에 대한 부분 강남과 맞물려 있어서 상당히 이곳에는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삼성역이 바로 곁에 있으면서 잠실 운동장이 바로 곁에 있는데, 이 잠실 운동장으로 인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야구장이라든가 주 경기장이라든가 또 내지는 스포츠 마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종합운동장들을 많이 이용합니다만, 유스호스텔이라는 그런 호텔에 대한 부분도 컨벤션센터를 이용해서 여기에서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 또 우리가 하나의 대교, 짧은 대교죠. 도보로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대교를 탄천에 의해 탄천을 지나면 바로 국제업무지구라고 우리가 있습니다. 삼성 동에, 또 여기는 국제 컨벤션이라는 지금 현재 있고, 또 컨벤션이라는 이런 부분들로 서울 의료원이라든가 또 복합 한승이 지금 센터가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죠. 영동대로에 이곳으로 인해서도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인구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시고, 앞으로에 더욱더 많은 인재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업무라든가 또 여기에 일자리 창출로 인한 많은 지금 현재 고급 인력들로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파나 강남은 하나로 놓고 봤었을 때 고급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교통망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도 사실은 9호선이 굉장히 많은 인구가 지금 현재 탑승을 하고 다니는 그런 부분이죠. 하지만 9호선도 4단계로 연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2028년도면 지금 현재 현재는 보험병원까지 갑니다만 이 부분이 하남까지 간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 또 내지는 남양주까지 왕숙에 있는 지금 현재 신도시급으로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왕숙까지도 역에 연장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큰 노선이 될수 있는 그야말로 황금벨트의 노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9호선이라든가 2호선이라든가 늦대지는 이렇게 8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또 하나 추가가 된다면 위례신사선이 들어간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위례신사선은 2027년도에 지금 현재 개통 예정을 있다라고 합니다만 성남에서부터 오는 이 노선이기 때문에 신사역까지 가면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위례신사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9호선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석촌 고분역에서 걸어서 5분이면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 입지도 훌륭하지만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잠실 마이스 개발 사업부터 9호선 연장 사업, 위례 신사선, 뭐 이렇게 교통도 더 좋아질 예정이니까 주목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송파구 삼전동의 주택 마지막으로 가격도 알아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가격은 지금 여기가 모아주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 구역으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도 헬로시티보만큼 그렇게 큰 아마 대단지가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000세대에 달하지만 모든 게 5개 구역이 만들어진다면 12,000세대가 될 수 있게끔 아주 큰 아주 단지가 되는 그런 지금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매가는 5억 6천입니다. 임대가는 3억 5천이라고 하면 실투자 금액은 2억 1,000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